안녕하세요. 오카데디입니다. 오늘 저는 봄맞이 나왔습니다. 봄맞이. 이쪽 산에 여러 가지 나물들, 그 다음에 나뭇잎들, 이런 것들 맛도 좀 보고 다니면서 힐링 좀 하려고 왔습니다. 천천히 제가 다니면서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할 만한 것들 있으면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다녀볼게요. 지금 이곳은 이제 이렇게 다래순이 올라오고 있고 다래순과 함께 이 나물이 하나 보입니다. 보시는 이 나물이 오이순 나물이라고 하는 새순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잔털이 상당히 많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 이 오이순 나물 맛은 딱 그 오이 밑둥 그 부분 씹으면 약간 쓴맛이 살짝 도는데 그 맛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처음에 요 줄기 부분을 씹었을 때는 순한 오이 향이 나고요. 끝까지 같이 씹게 되면 오이 밑둥 잘라서 버리는 부분 씹으면 상당히 쓰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맛이. 이 나물은 고춧잎 나물이라고 합니다. 이 잎을 살살 씹으면 풋고추 맛이 나거든요. 어린 그런 풋고추 향이 납니다. 생강나무도 이제 꽃이 다 지고 이렇게 잎이 도단하고 있습니다. 잎도 상당히 좋은 나물의 소재입니다. 향이 상당히 좋아요. 꽃은 이렇게 이제 지고 꽃은 지고 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텁텁한 그런 맛이 돌긴 하는데 누름나무도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고 있고 야, 이쪽 두릅이 아직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총알처럼 올라온 게 보이네요. 와, 여긴 골짜기 전체를 다래나무가 점령했습니다. 다래나무가. 와, 일로 어떻게 지나갈 수가 없네. 여기는 올라가서 저기를 지나쳐 가야 될 것 같아요. 와, 여기 보세요. 골짜기 전체가 다 다래나무입니다. 지금 이 산에 황철나무들이 간간이 있는데 이 황철나무가 잘 부러지거든요. 약해서 이 부러진 나무에 상황버섯들이 자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런 아이고, 갓상황버섯이 이렇게 막 달려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갓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참치들이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아주 어립니다. 어린 애기들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야, 이곳에 오랜만에 한번 왔는데 예전에 제가 왔을 때는 이쪽이 두릅나무도 상당히 많고 다니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어요. 지금 오늘 와보니까 완전히 뭐 정글입니다. 다닐 수가 없어요. 와, 두릅나무도 이 다래넝쿨한테 밀려서 다 전사한 것 같습니다. 전사. 야, 어떻게 이렇게 됐나? 지금 요거는 사이질빵 넝쿨이고요. 이 사이질빵은 천연 항생제라고 불릴 만큼 좋은 약초입니다. 사이질빵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순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새순도 상당히 괜찮은 나물입니다. 독이 없고 찔레들 드셔보셨죠? 그 찔레 맛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피나물입니다. 피나물. 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긴 한데 이것은 독초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노랗게 꽃이 핍니다. 이 피나물은 요 줄기를 끊어서 보면 이렇게 줄기에서 빨갛게 피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피나물이라고 합니다. 빨갛게 보이죠? 독초입니다. 노랗게 꽃이 상당히 예뻐요. 근데 우산나물 올라오는 거 보세요.